자, 여러분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죠. 제 라이노 화면 혹시 보이나요? 네, 제 라이노 화면 보이죠? 말씀 좀 해주세요. 보인. 오케이, 됐고. 이거 랭귀지 세팅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일단 하고. 자, 여러분들 제 라이노 같이 보면서 약간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이게 CAD 프로그램, CAD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다 4개로 돼 있거나,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끌어 당기면 이렇게 뭐 치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왜 4개가 있냐면, 잠깐 요 박스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 이 박스에 대해서 퍼스펙티브는 3차원 뷰고, 탑 뷰는 이 위에서 본 뷰예요. 그리고 프론트는 요, 여러분들 보면 프론트가 어디냐를 알고 싶으면, 여기 보면 요 빨간 선이 혹시 있는데 이거 보이나요? 빨간 선이 보이고 초록색이 보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어서 요렇게가 프론트 뷰라는 뜻이에요. 요거 알겠죠? 그리고 그 라이트 뷰는 요 오른쪽에 보면 요렇게 라이트 뷰가 되겠죠. 요거는 뭐 보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라이노가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여러분 퍼스펙티브의 오른쪽에 삼각형 누르면 지금 와이어 프레임 있고 쉐이드가 있고요, 렌더드가 있고 고스트 있고 엑스레이 있고 그다음에 테크니컬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죠. 이거 렌더링 하시면, 여러분들 요새 라이노의 렌더링은 거의 상업용 렌더링만큼이나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안 다루는데 그 창설 1에 살려나? 제가 가르치면서 렌더링까지 가르쳐 주고요. 네, 그거 뭐지? 제가 그 민영이는 지금 이거 안 돼요? 민영이 어디 갔나? 네, 그 라이선스가 만료돼가지고 박정기 선생님 이제 방금 메일을 드려서. 아, 네, 오늘 거 다 녹화해 놓을 거고 너무 쉬운 거니까 끝나고 해도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렌더링까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거 어디 쓰게요? 요런 스타일의 드로잉? 요거 여러분들 특허 같은 거 낼 때 요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지니어링 하는 대표적인 거의 모든 드로잉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 거부터 그 여러분들 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티스틱 보통 그 특허 같은 거 그릴 때는 다 테크니컬로 하죠. 그래서 요거 하면 요거 때문에 되게 많이 쓰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렌더링 그 라이노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렌더드 하면 컴퓨터에 따라서, 저는 데스크탑이라서 굉장히 빠른데, 그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 사양에 따라서 데스크탑이 되면 약간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느라 뭐 데스크탑은 GPU를 돌리는데 보통 여러분 CPU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약간 인터페이스 좀 가르쳐 주자면, 제가 지금 올빗이라는 건데, 올빗은 라이트 마우스 버튼 누르면 올빗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휠 쓰면 당연히 줌이겠죠. 그리고 여기 왼쪽 탑이나 이런 데서는 가운데 왼쪽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펜이에요. 펜이 뭐냐면 그 손바닥 같은 게 나와서 움직이는 거. 역시 줌 있고요. 다시 펜이고 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퍼스펙티브 같은 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져요. 그러면 작업할 때 퍼스펙티브 하고 뭐 탑뷰에서 작업하고 요런 거 같은 거 하면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가르쳐야 될 거를 설명을 하나씩. 그래서 이게 베이직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그리실 때 요게 보시면, 요게 이제 스탠다드라는 사이드바라는 건데요. 사이드바 갖고 와도 되고 땡겨놔도 되고, 이거 여러분 쓰기 나름이고요. 여러분 점 그리고 싶으시면 왼쪽에 점 해서 그리면 되고, 여러분 보면 그 왼쪽으로 누를 때와 오른쪽으로 누를 때가 달라요. 점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누르면 한 번만 하고 끝나고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르면 한 번 더. 이걸 오른쪽으로 누르면 포인트를 계속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뉴를 클릭할 때 왼쪽 버튼으로 누르는 것과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는 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라인 그릴 때는 뭐 이렇게 한번 그리면 되는데 끝내고 싶다. 이거는 저 폴리라인이라고 그러죠. 여러 라인을 그릴 때 엔터를 넣어야 끝나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 같은 거를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한 번씩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요 폴리라인 그릴 때도 이렇게 보면 단선 그리기, 폴리라인 그리기, 뭐 라인 프롬 미드 포인트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는 수밖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아무거나 각 버튼 하나씩 써서 그냥 쭉 한번 해봅시다. 저 이렇게 뭐 타원 한번 그려봤다가 앵글도 한번 그려봤다가 렉탱글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폴리곤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3차원 건데 3차원은 제가 퍼스펙티브에서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퍼스펙티브에서 지금 박스인데 X, Y 높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스피어는 요거 분리 오퍼레이션인데 요거 조금만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같은 것도 점세번 찍어서 만들 수 있고. 자,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만 라이노로 막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라고.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의 그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된 사람은 잠깐 이거 쉐어 스크린 쉐어를 스탑 해놓고 자, 여러분들 한거 하나씩 봅시다. 이게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고 잘 따라하고 있는지 잠깐. 네, 멀티 퍼스펙티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린 쉐어 할수 있으니까 한 번씩 잠깐 여러분의 스크린으로 한 번씩 바꿔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태지 했고. 이건 누구지? 야, 잘했는데? 네. 네,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지향이 됐고. 다음, 민수. 오케이.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기영이? 이거 제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순서대로. 지금 다운로드 중이라. 아, 오케이. 그럼 병원이?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돌려서 보여주면 되잖아. 그다음에 찬영이? 아, 네. 이게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배우는 것 같아도 안 배워져요. 맹찬영? 네, 뭐. 저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지? 네, 오늘 다할 거예요. 어디 보자. 그러면 지금 민수 했고, 어디 보자. 지향이 했고, 그다음에. 자, 보여주세요. 빨리 해서. 이건 누구지? 이건 누구인가요? 이름이 안 보여요. 아, 맥이 좀 약간 까다롭긴 한데. 이건 누구 하셔야 한 거예요? 이름이 지금 안 보인다. 아, 상윤이? 아, 상윤이 맥으로 하는구나. 맥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케이. 다음. 준홍이. 네. 다음. 요건 누구신가요? 아, 사랑이. 오케이. 다음. 요거는 이은혜 양. 은혜. 나영이. 오케이. 그다음에 김준석, 준석이? 네, 오케이. 지성이? 신정철? 지금 신정철이 거 뜨고 있고. 오케이. 자, 요만 하면 됐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사람은 다음에 또 체크할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자, 그래서 다 요렇게 지금 여러분 요거 할때그 팁을 몇 가지 가르쳐 주자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작업하는 거 하나씩만 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맨 처음에 스탠다드에 들어가서 여기 전구 모양 있는 데에 들어가면 전구의 오른쪽을 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면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이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를 하면 이것만 딱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고 그냥 쇼 하면 돼요. 그래서 보이고 네. 아, 잠깐만요. 어때요? 다시 보이나요? 네. 여기서 여러분 작업할 것만 골라서 아이솔레이트라고 치고 엔터 누르면 이것만 딱 남아요. 그리고 다시 쇼라고 치면 다른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여러분들 막 그 뭐 베이스 있고 바퀴 있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한꺼번에 놓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할 게 딱 몸체다 그러면 몸체만 딱 골라서 아이솔레이트 하고 딱 그거 작업하고 끝나면 쇼하고 나중에 껍데기 커버만 만들어야지 그럼 커버 셀렉트하고 아이솔레이트하고 다시 쇼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포커스를 뭘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베이직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당연히 네 가지 스크린 하는 법 알려줬고 레이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CAD 할 때 레이어가 뭐냐면 요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라고 레이어 1, 2, 3, 4, 5가 있죠. 근데 보통 이거는 이제 스타일 따라 다른데요. 보통 요 레이어의 이름을 재료로 나누기도 하고요. 레이어를 중요 구조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렉트릭 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여기서 레이어가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일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아 뭐 하다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의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가 되게 엉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이어 같은 거를 되게 그 여러분들이 그 만드는 거를 잘 레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인 스트럭처 이렇게 해놓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전등 같은 거를 만들 거니까 뭐 first wood cover 아니면 두 번째로는 middle wood 아니면 이거는 뭐 back wood cover.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를 잘 representation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넣을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안에 보면 LED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LED 스트립 이런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는 우리도 이제 일렉트릭 파츠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할 거지만 나중에 걸 때 뭐 스크류 뭐 이런 것들도 넣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중에 특히 그 CNC 하거나 복잡한 거 갈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나중에 요거 이렇게 하나씩 골라가면서 CAD에서 작업하는 사람 있다면 굉장히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레이어에 다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갖다가 요거 잠깐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레이어즈라 돼 있고 프로퍼티라고 돼 있고 렌더러라고 돼 있는데 요건 우리 요건 안 할 거고 매테리얼리티도 렌더링 할 때이기 때문에 다 안 쓸 거고요. 우리는 지금 레이어즈하고 프로퍼티 위주로 쓸 건데 지금 이거 선택을 해서 지금 레이어가 뭐 first wood cover라고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를 직접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first wood cover에 들어가서 select object 하면 그냥 다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CAD로 작업하다 보면 되게 elements라고 그래서 부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걸 갖다가 일일이 화면 보면서 마우스로 찍어가면서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항상 레이어에다 이쁘게 넣어놓고 레이어만 선택을 하면 알아서 다 선택이 되는데 요게 나중에 CNC나 그렇게 가게 되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레이어 정리 잘 하시고요. 레이어는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름을 뭐 백 우드 커버로 바꿀게요. 그럼 색깔도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껐다 켰다 그러면 이 아까 아이솔레이트처럼 작업도 사실은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이어로 항상 예쁘게 구분해서 놓는 작업은 아예 버릇을 들이세요. 굉장히 나중에 그 프로덕션에 도움이 많이 돼요. 심지어는 네, 그럼 여러분들 일단 바라만 보고 작업하는 시간을 줄게요. 지금 줌이랑 같이 하니까 렉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기만 하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레이어는 서브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드 레이어 우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프트 우드나 미드 우드에서 또 서브레이어 들러서 뭐 라이트 우드까지. 그 CAD 작업의 본질은 거의 레이어 정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레이어 정리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까지 됐으니까 잠깐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 그 3D 모델링 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하이퍼세티컬하게 가상적이긴 한데 여러분의 신체를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손을 그리면 좋을까요? 혹시 손 그림 그려본 사람? 손 그려본 사람? 민영이. 민영이 손 어떻게 그려요? 손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유튜브 보고면 따라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라고 하던가요? 유튜브에서. 일단 이렇게 손을 보고 이렇게 제일 앞에 보이는 부분 먼저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거 이제 그 여러분 그림 좋아 여러분은 메이킹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림도 그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가정하에 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러분들 손에 제 손을 그릴 때 일단 중요한 거는 눈을 하나 가리세요. 왜냐하면 눈 두 개로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눈 하나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손을 약간 올릴 건데 자 요 부분에 요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다고 합시다. 요 각도 요거 어떻게 그리면 정확하게 그릴까요? 반대로. 힌트. 저 줌의 화면을 잘 보세요. 이 각도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이 손가락의 이제 외곽선 실루엣을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요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그림은 원통을 생각해요. 네? 원통으로 쪼개서 생각해요. 맞아. 그거든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뼈를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연필을 하나 갖다 대죠. 연필이 화면의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수직선이 되죠. 수직선이니까 수직선에서 요 각도가 수직선에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손가락의 실루엣을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의 실루엣과 이 배경이 되는 수직선을 보고 이 각도를 맞춰서 그 종이에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손을 보기 위해선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의 이 외곽선의 보이드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일 이게 왼쪽 뇌, 오른쪽 뇌의 눈 뇌의 이용 방법이에요. 근데 자 지금은 이게 오른쪽 뇌인지 왼쪽 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왼쪽 뇌는 저 요거 같이 보면 요거 딱 여러분들 아마 요거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냐면 할머니랑 예쁜 아가씨 그림 실루엣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메이킹에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이킹을 할 때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요 사진 보이나요? 보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쉐어를 다시 할게요.
지금 네, 요 할머니 이미지 보이나요? 할머니 이미지 아직 혹시 아직 안 보여요? 그죠? 이게 할머니일까요? 아가씨일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할머니와 아가씨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 정지민 군 보여요? 할머니랑 아가씨가 동시에 보여요? 네. 이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은 결국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뇌가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인지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인지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얼굴 없는 사람 쓰가요? 영태군 카메라를 다시 보여주세요. 영태는 도망갔나 보다. 나영양 나영군인가? 나영이 장나영이. 교수님 저 있는데요. 나영이 어딨어요? 아 영태는 여러 개 카메라구나. 나영이가 없다 도망갔다. 자 그러면 다들 다 같이 그냥 제 카메라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영태가 다시 나왔다. 자 영태의 얼굴을 다 같이 보시고요. 영태가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일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일 것 같아요.를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영태는 이런 사람이다를 지금 채팅창에 쓰세요. 우리가 영태군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다 같은 이미지인데 이 영태라는 이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착할 것 같다, 못됐을 것 같다 보는 사람 눈은 다 똑같네요. 네, 영태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근데 이게 지금 다들 나쁜 사람이다를 거리낌 없이 쓴다라는 얘기 자체는 영태가 되게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태가 정말 나쁜 사람일 것 같으면 아무도 나쁜 사람이라고 겁이 나서 못 써요. 근데 이렇다라는 얘기는 역설적이게도 이게 영태를 착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태가 착할까요? 착하지 않을까요?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건 우리의 인지의 영역의 바깥 부분의 내용이에요. 왜냐면 영태가 착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영태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태를 어떻게 바라보던 간에 영태는 영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왜 얘기해 설명을 해주냐면 우리가 3D 모델링을 할 때 이 모델링을 딱딱하니까 솔리드 모델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컵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는 안이 보이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속이 보이는 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을 솔리드한 속이 꽉 들어찬 모델로 보느냐 아니면 투명한 서피스로 이루어진 서피스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처럼 이 빗금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 뷰라고 말을 해요. 어떤 지오메트리가 선에 의해서 결합된 형태다라는 건데 이렇게 물체를 다양하게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나중에 메이킹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식에 관한 거라는 거. 그리고 라이노가 좋은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좀 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가르쳐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리드웍스는 이 모든 물체를 솔리드하게 본다는 가정하에 모델링만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만들 때는 솔리드 모델도 있고 서피스 모델도 있고 와이어 프레임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보통 와이어 프레임 모델은 보시다시피 플렉서블한 거 그리고 서피스 모델은 약간 얇은 거 솔리드 모델은 딱딱한 건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거의 말하면 다 하나 한 가지의 모델링 기법만을 가르쳐 주는데 라이노는 사실은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이 근데 이 솔리드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을의 모든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
이게 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킹을 할 때 우리가 이 메이킹 수업이 왜 효과적이냐면 이 메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은 왜 움직이죠? 자, 이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질이 뭐죠? 손가락의 마디가 하나, 둘, 세 개는 있겠구나. 최소한. 그죠? 이게 이거 미케니컬한 본질이죠. 그러면 여기에 근육이 어디에 붙을까요? 당연히 안쪽으로 붙겠죠. 왜냐하면 수축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더 넘어가려면 근육이 뒤로 붙어야 더 넘어가겠지만 근육이 뒤에 없기 때문에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손가락의 뼈대에 대한 실제로 그 미술을 잘 하는 사람들 그 수업을 잘 보면 여러분 뭐 그리죠? 미술 잘 그릴 때? 준원군 자지 말고 우리 그 사람 인체 모형을 하기 위해서 뭐 혹시 배우는지 알아요? 그림 많이 그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 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다빈치 노트북 보면 다빈치스 다빈치의 노트북에 보면 이 사람이 항상 뭘 그리죠?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항상 그리는 게 네, 얼굴 뼈를 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 얘기가 되게 유명하죠. 그 모나리자가 예쁘다 못생겼다 얘기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이게 그 모나리자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게 해부학적으로 정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체를 그릴 때 해부학적으로 그 정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실제로 그 여러분들 이 어떤 지오메트리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뭘까요? 지성군? 지오메트리의 본질은 뭘까요? 지성이 또 없어졌다. 예? 그 지오메트리의 본질은 뭘까요? 자, 솔리드 볼륨의 본질은 이거를 만약에 더 압축을 한다면 뭘로 표현이 되죠? 그쵸, 면이죠. 볼륨은 면으로 압축이 되죠. 면은 어떤 걸로 압축이 되죠? 선이요. 그쵸, 선은 뭘로 압축이 되죠? 태민군? 태민이 없어졌다. 나영이 나영이 태민이 도망갔네. 네, 그래서 본질을 얘기할 때는 점선면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라이팅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창설실에 있는 이런 라이팅. 이게 솔리드 모델링이 있긴 한데 이런 라이팅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무슨 라이팅이라고 부를까요? 아, 태민군 돌아왔다. 나영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라이팅, 무슨 조명이라고 부를까요?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무슨 조명이라고 부를까요? 조명이요? 예? 이런 거를 예, 라인 라이팅이라고 불러요. 선 조명. 그러니까 길쭉한 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되는 게 라인이에요. 그래서 라인 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우디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를 요새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이면 알 텐데. 아우디를 요새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회사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제 이미지 보이나요? 네, 아우디가요. 사람들이 요새 조명회사라고 불러요. 왜 조명회사라고 부르냐면 자동차 조명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아우디에서부터 나오는
그 조명이를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들 조명이 다 이랬어요. 이렇게 LED 그 발광체를 넣어서 이렇게 점 조명으로 했는데 요새는 똑같은 LED를 썼을 텐데 조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발광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빛이 나오는데 빛을 피워 나온다는 걸 발광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면 발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예전부터 되게 잘했던 게 빛의 패턴과 매터리얼리티를 결합을 해서 면 조명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선이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이거 왜 감추는지 알아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더 덮어서 밖에를 안 보이게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실제 요렇게 보면 요게 면 이게 점발광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보게 돼서 한번 반사해서 보게 되면 면발광이 돼요. 그래서 면발광은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선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를 돌아서 왔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모델링의 겉모습이 아니라 모델링의 핵심을 표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시 라이노로 돌아가서 이 라이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의 핵심을 표현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뭘까요? 일단 그죠? 아까 이거 무슨 라이팅이라고 그랬죠? 예, 라인 라이팅이라고 그랬죠. 라인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길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LED를 넣기 위해서 왼쪽 끝에서 얼마를 띄었고 오른쪽에서 약간 띄어서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길이를 재보면 그 이게 길이가 얼추 약 한 44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44인치인 LED 길이가 제일 중요해서 라인을 가운데 그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제 라인 혹시 보이나요? 화면 여러분?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제일 그 라인을 그릴 때 0점에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0점은 우리가 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폴리라인을 하나 그릴 거고요. 이걸 누르고요. 스타트 라인은 여기 원점을 칠 건데 원점을 할 때 굳이 0점에다가 맞출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요 타이핑에다가 0이라고 숫자를 치시고요. 엔터를 치면 이게 0점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길이가 44cm니까 440mm겠죠. 그래서 440mm로 어느 방향이든 그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 X축이나 Y축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점을 아무데나 찍어도 지금 0에서 44 길이의 수평선이 그려진 다음에 다음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거의 중심 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그리는데 아 이게 폭이 이게 지금 50cm고 높이가 뭐 55mm니까 55 높이를 그리다 그거 아니에요. 이 어떤 물체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중심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먼저 그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지금 한 거를 이거를 센터 라인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모델링은 가이드라인이나 센터 라인들이 핵심이고 여러분들 피부나 이거는 뼈다구 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외모는 여러분의 스킨은 그냥 뼈 위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뼈라고 생각하시고요. 센터 라인이나 가이드라인을 뼈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얼마가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이드라인즈라고 할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즈를 프로퍼티에서 가이드라인에 바꿀 거예요. 그러면 네, 당연히 가이드라인에서 셀렉트 오브젝트 하면 가이드라인 선택이 딱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때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이 뒷부분을 그릴 건데 이 뒷부분이 뭐냐면 이 오른쪽 나무, 왼쪽 나무에서 오른쪽 나무까지인데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약 한 3cm 정도가 돼요. 30mm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기반으로 30cm를 띄워서 그릴 건데 그거를 옵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옵셋이라고 엔터링을 치고요. 옵셋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뭐라고 물어보냐면 Select Curve to Offset이래요. 그러니까 옵셋할 커브가 뭐야? 그리고 그거를 셀렉트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셀렉트를 하고 나서 그러면 Start to Offset인데 여기 보면 디스턴스가 현재 0.25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30mm로 바꾸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러면 Start to Offset을 할 건데 옵셋은 위로 할 수도 있고 아래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 같으면 여기서 뒤쪽으로 그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LED가 프론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쪽에 있는 LED를 백사이드라고 해서 저는 위쪽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가이드라인이고 이게 옵셋된 커브예요. 이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안에 있는 나무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 나무 부분에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져 LED가 떨어져 있고요. 이 뒷부분은 안쪽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한 20mm가 떨어져 있고 뒷부분은 10m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옵셋을 할 건데 옵셋을 아래쪽에 거는 20mm를 움직일 거고요. 아이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동일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Select Offset to Curve에 Select하고 20mm가 돼 있고 이쪽을 클릭 한번 하면 20mm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를 다시 Offset을 해서 Distance를 10mm로 바꾸면 뒤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뭘 그렸나요? 지금까지? 이 조명의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운데 LED가 있는데 LED는 제가 LED도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쿠. LED가 여러분들이 쓸 앞으로 쓸 LED인데 LED가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LED 두께가 얼추 한 2mm 정도가 나와요. 이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 LED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원래 있던 나무에서 다시 옵셋을 해서 2mm만 뒤로 뺄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역시 2mm만 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별로 선이 중요한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왼쪽에 보이는 게 이 제품의 대부 중요한 거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아직 잘못 레프레젠테이션 되어 있는 게 뭐죠? 지성군. 얼굴이 안 보이면 질문이 들어갑니다. 지성군? 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그린 도면과 이 모델의 차이점이 표현이 안 된 차이점이 뭐죠? 모르나? 그럼 나영군 얼굴을 보여주세요. 나영군 자 위로 카메라를 내리시오. 이거 화면이 각도가 이렇게 내리면 잘 안 보여서. 그럼 한 번만 얼굴 보여주고 다시 올리세요. 질문 답하는 동안. 자 나영양 이게 지금 표현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잘못돼 있죠? 지금 제 스크린은 보면 지금 단면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높이가 없어요. 네? 아 맞아요. 그것도 요 높이가 없죠. 맞아요. 높이가 없고 또 하나는 누구 할까? 또 카메라에 없는 지향이
아, 카메라를 컴퓨터를 보여주고 있어서 못 나오는구나. 자, 지향이 뭐가 지금 잘못 레프레젠테이션 돼 있죠? 도망갔다 지향이 저렇게 놓고. 네? 아, 일단. 자, 지향이 질문이 이해가 네. 돼요? 지금 제가 모델링을 했는데 뭐가 하나 잘못돼 있어요. 뭐가 잘못돼 있죠? 요 오른쪽 부분이 없죠? 지금 요 오른쪽 그 네. 빠진 부분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요 부분. 요갭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요 튀어나온 부분도 약간 한 30cm 정도 돼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라인을 하나 제일 끝 사실은 더 정확한 거는 어떤 방법이 좋냐면 이 물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50cm가 돼요. 근데 이쪽 오른쪽을 그리는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의 센터 포인트를 중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센터 포인트는 전체 길이가 50이니까 중점을 아무데나 가운데 25cm인 곳에 그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중점 같은 거는 알아서 찝어줘요. 어떻게 찝냐면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금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거를 컸다 껴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오브젝트 스냅을 누르면 까매지면서 뭔가 위에 옵션이 end, near, point, mid, center, interception, perpendicular, tangent, 뭐 quadra, 뭐 not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오브젝트 스냅을 꺼버리면 이게 다 약간 gray 되면서 disable이 돼요. 이거 확인했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다 같이 오브젝트 스냅을 껐다 켜보는 거 한번 되나요? 그 오브젝트 스냅을 껐다 켜보면 켰을 때 센터가 체크가 돼 있, 센터나 미드가 체크가 돼 있으면 어떤 지오메트리든 미드 포인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할 거냐면 지금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미드 포인트 이 물체의 미드 포인트가 지금 화면에 보면 자동적으로 미드가 생기죠. 글자가 여러분들 그래서 아래쪽 미드에서 오른쪽 미드까지 중선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게 전체 길이의 중간을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정보고요. 전체 길이가 50cm니까 이걸 갖다가 옵셋을 25로 옵셋을 할 건데 그 옵셋을 치고 여기다가 디스턴스를 25mm로 바꿔서 엔터를 누른 다음에 옵션 중에 여러분 보스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 보스 사이즈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25가 왼쪽으로 하는데 25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25가 아니라 250이죠.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250으로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라인이 오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LED 부분은 사실은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라인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엔터치고 이 반대쪽도 라인을 하나 그려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할 거고 그 지금 이 라인이 이쪽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지금 라인을 한번 선택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가 생기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일로 옮겨도 되고요. 이 옮기는 방법 하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필레라는 거를 되게 많이 써요. 필레가 뭐냐면 코너가 닿지 않은 코너가 있을 때 이 코너를 서로 닿게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필레를 누르면 레이디어스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0이면은 90도인 각도로 딱 이걸 맞추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레를 하고 명령어를 치면 Select First Curve라고 나오죠. 그래서 Curve를 하나 고르고 또 그 다음에 Select Second Curve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Curve를 하면 이게 딱 맞아져요. 근데 만약에 언두는 컨트롤 G 하면 언두가 되고요. 필레를 했는데 필레를 하고 엔터를 쳤는데 레이디어스가 지금은 0인데 예를 들어서 5도라고 하면은 이게 그 다이아미터 반지름이 5인 곡선으로 필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퍼스트 커브하고 세컨드 커브 하면 위랑 다르게 5mm가 지름인 그 코너 부분으로 필레가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여기를 거의 90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왜냐면 90도로 만들면 이게 나중에 깨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 1mm, 2mm라도 코너를 갈아서 모퉁이로, 모서리로 만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각지게 표현을 할 거니까 필레를 여기서 숫자를 바로 치면 돼요. 0으로 쳐버리면 필레가 레이디어스가 0이 되고요. 그래서 요 외부 각도를 쳐주면 되고 다시 필레 명령어를 치고 first select first curve, select second curve 하면 완성되고 다시 fillet을 해서 first curve, second curve 하면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 그린 이 제품에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린 거. 이거를 단면도라고 불러요. 단면도가 뭐냐면 이거를 가운데를 옆으로 쭉 잘라서 속을 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면도를 그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사실은 메이킹을 하고 그러면 잠깐 오늘 여기 이거 끝나고 물리 수업이나 이런 거 가야 되는 사람 누구죠? 손 들어 보실래요?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8시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야 돼요? 온라인. 아 그럼 뭐 한 10분 전까지만 하면 되죠? 네. 네, 시험이 있습니다. 아 오늘 시험 있어요? 시험 8시. 네, 그러면 20분만 더 합시다. 네. 자, 그래서 단면도인데요. 단면도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게 뭐냐면 단면도는 최소한 가져와서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재료를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농담이 아니고 가구 정도 같은 거나 기계 부품을 만들 때 사람들은 1:1 스케일로 도면을 아예 프린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한테 플로터가 있어요. 그 롤로 된 거 대형 플로터가 있어서 저희가 쓸 수는 있는데 이건 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나 이쪽을 할 때 여러분들 플로터를 쓰게 해줘. 왜냐면 그 용지 가격이랑 잉크 가격이 되게 비싸요.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축소된 그림을 그냥 여러분들 학과에 있는 프린터나 A3나 이런 데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근데 축소됐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대고 자르는 건데 대고 자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도면이 써 있어야 되죠. 도면을 쓰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디멘션에 들어가면 디멘션에 리니얼 디멘션, 얼라인드 디멘션, 로테이티드 디멘션, 올디니트 디멘션, 레디얼, 디아미터, 앵글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리니어 디멘션을 많이 쓸 건데 디멘션은 큰 거부터 그릴까요? 작은 거부터 그릴까요? 프린트아웃을 했는데 글자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거를 위주로 스케일을 맞춰야 될까요? 작은 거를 위주로 스케일을 맞춰야 될까요? 맞아요. 작은 거가 일단 글자가 보여줘야 되니까 작은 거부터 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LED가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는 이 제품의 안에다 놓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 놓는 거예요. 자, 도면은 2mm예요. 그 LED는 2mm고 다시 디멘션 LED를 싸는 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네, 30mm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LED도 약 2mm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 LED랑 가운데 나무가 들어간 전체 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34mm가 되죠. 그리고 이 34mm를 둘러싼 외부의 디멘션은 아이고 다시 외부의 디멘션은 전체 폭은 네, 6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디멘션은 우리가 약간 다르게 볼 거기 때문에 다시 new layer를 만들어서 dimension이라고 하고요. 이 dimension들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property에서 지금 현재 screw로 되어 있는 layer를 dimension으로 바꿀 거고요. 이 dimension의 color는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기 편하라고 뭐
그레이 정도로 바꿔줄게요. 왜 그럴 거냐면은 실제로 지금 안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더 진하게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이거 단면도니까 섹션이라고 쓸게요. 섹션즈라고 쓰고 프로퍼티에서 레이어를 섹션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모델은 까맣게 나오고 뒤에 있는 디멘션은 그레이가 돼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면 딱 구분이 돼서 보일 거예요. 이것도 다 섹션으로 바꿔버리고 프로퍼티에서 섹션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쪽은 됐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가운데 부분은 디멘션에서 역시 짧은 부분의 끝에다 대고 바꿀 모델 밖으로 빼서 그릴 거고 이거 길이는 440mm예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거를 빼서 전체적인 길이를 봤더니 네, 길이는 500이에요. 아이고, 이걸 갖다가 전체 모델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역시 디멘션으로 레이어를 바꿀게요. 프로퍼티에서 요 디멘션 잡아서 레이어를 다시 디멘션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딱 예쁘게 나오죠? 자, 지금 문제가 뭐죠? 이거 프린트 했을 때 문제가 뭐죠?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 영태군! 영태군, 지금 이 드로잉의 문제가 뭐죠? 글쎄요. 황희, 얼굴을 숨긴 황희. 아, 시험 준비하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그림에 나영이? 나영이? 이거 숫자가 안 보여요. 이거 프린트하면 이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들 디멘션에 들어가서 어노테이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리는 디멘션 스타일을 바꾸는 건데요. 어노테이션 스타일에 들어가서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어노테이션의 디폴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은데 그냥 우리 기본 스타일에 들어갈 거고 모델 스케일을 1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거를 한 10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글자가 10배로 커져요. 근데 너무 크죠? 그래서 한 5배 정도면 딱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가 지금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할 수 없고 3 정도 3에서 어플라이를 하면 네, 요 정도면 글자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면서 제일 작은 글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글자에 여러분들 디멘션 다 넣었는데 어디 갔더니 글자가 안 보여 이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디멘션에 들어가서 어노테이션에 들어간 다음에 어노테이션에서 디폴트에서 이 모델 스페이스 스케일을 바꾸면 글자 크기가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굉장히 꼭 여러분 꼭 필요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행히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50명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오늘 이제 그 9주차부터는 비대면 수업으로 제가 전환한다고 그 교무처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 안 되면,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여러분들 도움이 하나 필요한데요.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근데 와서 이 기기를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기기에 한해서 10번 연습을 해서 10번 연습한 동영상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 테이블 소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테이블 소로 아무거나 그 남아있는 재료 10번을 자르는 거를 동영상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 여러분은 그다음부터 테이블소는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아, 물론 테이블소는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구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 기구를 10번 연습한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면 아, 이 친구는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라고 훈련이 됐구나라고 여길 거에서 그거 준비한 걸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저는 없더라도 매니저가 있을 때 10번 한 거를 그 매니저 앞에서 10번을 연습을 하시고 매니저한테 핸드폰 주고 찍어 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구를 편하게 쓰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한번 하고 하면 되는 쪽으로. 근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기구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기만 동영상을 다 연습했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편하게 가급적이면 쓰면 돼요. 오케이. 그거가 있는데 기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라이노에서 도면 만들어서 프린팅 해오는 거를 하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갖고 와야 여러분 그거 그 치수대로 자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프린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파일에 프린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린트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A4 아니면 A3만 가능해요. A3는 창의학과 우리가 보호 잘 놓고 있긴 한데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종이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냥 학과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 A3 종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갖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구는 A3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하프 스케일이나 쿼터 스케일로 해도 A4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A4, 그래서 A3로 그냥 일단은 A4로 하고요. 일단 막 쓸 수 있는 건 A4니까. 당연히 우리는 포트레이트가 아니라 랜드스케이프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안에 모델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벡터와 레스터 아웃풋이 있는데 레스터와 벡터의 차이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벡터와 레스터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벡터는 포토샵이고요. 아니, 벡터는 CAD고요. 레스터는 포토샵인데 그 레스터가 뭐냐면 픽셀 이미지로 돼 있는 거예요. 픽셀 이미지로 돼 있으면 단점이 뭘까요? 용량이 커져요. 네, 맞아요. 용량이 커지고 스케일을 바꿀 때 이미지가 깨져요. 그래서 거의 가급적 벡터만 쓰시고요. 아웃풋 컬러는 프린트 컬러나 디스플레이 컬러로 쓰면 여러분이 색상 맞췄던 거를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둘이 셀렉트 한번 해보고 맞추면 돼요. 잠깐 우리 지금 그러면 그 디멘션을 그레이로 해놨는데 그레이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바꿀 거고요. 이거를 파일에 프린트로 들어가서 가면 빨간색이 딱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요거 보고 자르기가 되게 좋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론 스케일이 작아서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봤을 때 전체 길이가 반에 맞으면 그래도 맞는 거라고 대충 느낌은 오거든요. 그래서 가구 같은 거를 A4 가급적이면 원투원 스케일로 프린트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 보시면 스케일 투 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원투원도 되고요. 원투투도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둘 다 밀리미터로 했을 때 페이퍼에서의 1mm가 실제로는 2mm다. 그러니까 두 배 뻥튀기 해서 이해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놨더니 이게 지금 가운데에 들어있지가 않죠. 그래서 스케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한 다음에 이 종이 가운데에 그 드로잉이 어디에 있느냐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뷰포트를 맞추거나 윈도우즈나 익스텐츠나 윈도우 세 가지가 있는데 익스텐츠를 해버리면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딱 알아서 적당하게 가운데 들어오고요. 뷰포트는 있는 그대로의 뷰포트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익스텐트는 그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가 적당히 가운데에 다 오게 해주는 거고 윈도우즈 셋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 나 이게 들어오는 게 좋아 라고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Change Scale to Fit Windows Area 그러고 Yes를 해버리면 요거에 그냥 적당히 맞는 사이즈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yes를 한번 하기는 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아 내가 했을 때 제일 정확한 스케일은 화면을 보면 53.66%가 제일 맞구나 라는 걸 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구 크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yes를 한번 누르면 제일 적당한 스케일은 53.66이야 그러면 그걸 이해한 다음에 아 그러면 나중에 1:2로 하면 제일 적당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53.66은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 하시면 여러분들 프린터로 보내면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잠깐 어도비 PDF로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도비 PDF가 데스크탑에 제가 잠깐 테스트라고 할 거고 세이브를 누를 거고요. 요거 나중에 보면 딱 요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지금 화면 혹시 보이나요? PDF 화면? 네, 요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를 프린트해서 밑에 내려와서 자르고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점선면이었고요. 우리가 물량 산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치명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이게 높이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선에서 바로 볼륨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선에서 면으로 한번 갔다가 면에서 볼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서피스에 들어가시면 그 사실은 되기는 돼요. 그냥 선에서 3D로 바로 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점선 면을 걸쳐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 서피스에 들어가면 그 플래너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면의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플래너 커브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내선을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지금 여기 표현은 잘 안 돼 있는데 여러분 X자가 그려지고요. 이걸 갖다가 쉐이디드로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면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잠깐 지울게요. 로프트는 뭐냐면 로프트라는 걸 쳐도 되고요. 여기 서피스에 로프트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로프트는 뭐냐면 두 가지의 약간 평행한 선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 요 두 개를 가지고 엔터를 선택하도 로프트 서피스가 나오고요. 서피스가 만들어졌죠. 아니면 짧은 로프트라고 다시 치고 짧은 선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도 되는데 로프트는 여러분들 좀 이상한 일이 한번 생길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로프트라고 하고 왼쪽 끝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버리고 엔터를 누르면 로프트가 되긴 됐는데 로프트가 꼬여서 됐어요. 이거를 꼬인 로프트를 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맨 처음에 로프트를 할 때 어떤 선의 시작점과 시작되는 위치와 어떤 선의 시작되는 위치를 비슷하게 갖다 대세요. 그러면 어떤 선의 시작 부분과 다른 선의 시작 부분이 로프트가 되기 때문에 평행이 나오고요. 혹시나 실수로 로프트를 했는데 아 내가 어디가 여기가 좀 복잡해서 나는 여기를 잡아야 되겠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여기를 잡아서 엔터를 누르면 꼬였잖아요. 이 꼬인 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로프트 옵션 중에 Align Curves라는 게 있어요. 이 Align Curves가 뭐냐면 각 선의 시작점들과를 맞추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Align Curves를 누르고 얘를 한번 누르면 이게 다시 풀려요. 그래서 그 로프트를 풀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로프트나 Planar Curve를 쓰면 되고요. 서피스가 만들어졌으면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피스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추 약 한 9mm 정도가 돼요. 요 두께가 아니면 10mm라고 할까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서피스로 만든 다음에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익스트루드 SRF예요. 이게 솔리드에 들어가면 여기도 익스트루드가 있나? 여기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서피스 중에 우리는 그냥 스트레이스를 눌러도 되기는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모델 방향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고 익스트루드의 디스턴스는 10mm예요. 그래서 누르면 네, 요게 보면
아래쪽에 있는 그 요 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있는 나무는 약 한 14mm 정도가 되고요. 그거는 반복이긴 한데 그 LED를 제외하고 다시 로프트를 쳐서 이 안에 있는 안쪽 나무 커브와 이 반대쪽에 있는 나무 끝에 커브를 해서 엔터를 치면 다시 로프트가 만들어지고요. 요 가운데에 있는 서피스를 통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를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티드가 되니까 요걸 보면 되고 서피스를 누르고 우리가 아까 했던 솔리드, 익스트루드 서피스, 스트레이트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으로 할 거고요.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나 퍼스펙티브 뷰에서 위쪽으로 할 거고 높이는 14mm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만들어졌고 마지막 나무 부분은 이 서피스를 위로 올릴 건데 이거는 move라는 명령어를 치면 되고요. move는 여기 보시면 point to move from인데 우리가 뭘 아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높이가 자기 두께가 10mm이고 가운데 두께가 14mm니까 총 24mm잖아요. 그 옆에 부분에 아무 데서나 스타트를 찍고요. 우리가 24mm를 위로 올릴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24mm를 치고 나면 어느 방향이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딱 정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게 그 렌더들을 돌리면 만든 LED 조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LED가 바닥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더링은 자동적으로 땅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 때문에 바닥판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브를 했구나. 그것 때문에 카피로 할게요. 미안해요. 카피 누르고 포인트 프롬에서 24mm 누르고 시프트에서 누르면 딱 돼요. 다시 렌더링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 그 조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D를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죠? 모델링이 안 된 게 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라이팅하는 그거고요. 요거를 엑스레이? 또 별로고 테크니컬? 하면 오히려 좀 약간 내부 구조가 더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가 이걸 갖다가 이 3D 만든 거를 저희가 폴더 위에다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의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다시 그러니까 3차원 모델링에서 다시 2D 드로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멘션을 넣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단을 하잖아요. 그럼 재단을 할 때는 이 평면도, 단면도가 수치가 있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재료를 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각목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 박스로 그릴게요. 각목의 크기가 0점에서 얼추 길이가 1m니까 1000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69mm였어요. 그리고 요 폭은 얼마였냐면 30mm였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뭐냐면 지금 이게 원래 재료고요. 원래 재료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안 나와요. 단면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나무를 몇 개를 써야 될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물량 산출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 하나로 커팅을 하면 아래판 위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 나무가 두 개가 필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재료가 얼마가 필요해?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목이 포함된 3D 모델을 저한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이 친구들은 원목이 몇 개, 강목이 몇 개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까지가 네, 오늘 하는 물량 산출까지. 근데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게요. 아마 지금 빠진 게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거의 다 돼서 여러분들 다음 주 숙제로 줄게요. 제가 이걸 3D로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기 위한 물량 산출 도면을 그려오세요. 물량 산출 도면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지금 보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거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모든 재료는 물량 산출 도면을 갖고 와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커팅을 하고 이런 이런 디자인을 할 건데 나무가 몇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는 저한테 이 도면을 제출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거기 맞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이슈가 하나가 더 있고 다음 주에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그래서 딱 맞게 스케일 1D라는 명령을 써서 그리를 길이를 1차원으로 줄일 건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 달라고 그럴 때 이거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원목 두 개 주세요 이러면 저한테 될까요? 그래서 길이는 한 적당히 한 50mm고요. 요거 50mm짜리 30에 69짜리 강목 두 개 주세요 이러면 제가 두 개 딱 주면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할 때 최소한 1cm 이상의 마진을 주세요. 마진? 일본어인가? 그 1cm 더 크게 여러분들 항상 만들어서 저한테 할 때는 최소한 길이보다 넉넉하게 최소한 1cm는 크게 그래서 길이는 실제로 여러분들 나무의 길이는 이 실제 길이가 50이라 그러면 최소한 52 이상은 550 이상 가져와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커팅할 때 재료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나무 끝에 같은 경우에 상처를 입거나 그 코너가 파손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 왼쪽 1cm, 1cm 정도는 최소한 그냥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나무 상태를 봐서 지금 여기 보면 다행히도 이 안에 나무가 겉에 나무보다 실제로 한 5mm 정도가 작기는 해요.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줄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5mm 정도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나무를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나무에 옹이 있는 데 있죠. 옹이가 뭔지 아세요? 그 나무에 까만 눈 같은 거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또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또 다시 더 길더라도 빼고 갖고 와야 돼요. 그 나무가 1m가 있는데 중간에 한 60cm쯤에 옹이가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옹이 앞에 40cm는 쓸 수 있고 옹이 뒤에 60cm는 쓸 수 있는데 이 옹이의 위치에 따라서 옹이가 만약에 중간에 커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다 깨지면서 가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는 알겠죠? 제가 이거를 3D 모델을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2D 드로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그 단면도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라이트 뷰에서 이 부분이 없어요. 지금 가운데가 14mm이고 그 뒤에 오른쪽이 10mm이고 전체 높이는 34mm다. 이게 지금 없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해와야 돼요. 되게 쉽겠죠? 네,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은 수업 잘 들었으면 네, 1분이면 끝나요. 알겠죠? 숙제 문제 알겠죠? 단면도 측면도에 그 도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단면도 측면도에
이 길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요 원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원목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목 넣고 적당히 길이 넣어서 그 디멘션이 들어가 있는 도면을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나 원 드라이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PDF로 다 넣어주세요. 네, 다음 주까지. 네,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돼가는지 봐서 다시 이제 뭐 만들고 자르고 이런 거 할지 아니면 제가 혹시 만날 수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건 제가 다음 주 상황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며 가면서 결정을 할게요. 네, 질문 있는 사람? 고민인데? 올릴까요? 올리지 말까요? 네, 올리면 올리고 그냥 따라 보세요. 올려줄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영상 잘 됐나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어디 봅시다.